영어 동사 전치사에 미쳐라 김성탄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배운 내용 그 다음이 정말 궁금하셨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준비됐나? 됐다. Alright, let's go for it. expression is show around. Show around. Show around. 다 같이 show around. 자, 오늘의 마지막 동词이 show around라는 표현은요. show 보여주다. around는요. 그렇죠. 주변을, 근처를, 즉 보여주는데 주변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내가 알고 있는 장소 어떤 그 위치상에 있어서 그곳 주변을 안내하고 보여주고 또는 구경시켜 주다라는 것까지 확장시켜서 쓸 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자, 여러분들 정말 멋진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탁, 그때 이제 회사에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잘해가지고 그래 네가 좀 안내를 해. 사장님이 지시를 내렸어요. 제가 회사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회사를 안내해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회사 주변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show around 해야 되겠죠. 그래서 let me show you around the company. 시작! Let me show you around the company. Good! 조금 더 멋있게 한번 해볼게요. Let me show you around the company. Let me show you around the company. 진짜 여러분들 멋진 직업 구해서 이런 표현 팍팍 쓰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그 바이어랑 친해져가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연락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 이제 놀러오고 싶다고 한 번 더 막 문자를 보내네요. 메일을 보내네요. 그래서 한국 오세요. 한국 오시면요. 제가 한국 구경시켜줄게요. 자, 한국을 구경시켜준단 말은 한국의 주변을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준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show around 하셔야죠. 그래서 I will show you around Korea. 시작! I will show you around Korea. 너무 잘했습니다. 느낌 살려서 더 멋있게 I will show you around Korea. I will show you around Korea.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런 표현들 막 쓰시면서 영어 막 쓰면서 멋지게 한번 살아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의 동치미 보여주다라는 뜻을 가진 쇼 느낌이 팍팍 오시죠?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총정리 들어갑니다. 자, 보여주는데 위로 끝까지 보여줘요. Good, show up. 무엇인가가 위로 딱 올라와서 보이는 느낌. 그래서 나타나다, 모습을 보이다라는 뜻 기억나시죠? 자, 이번에는요 보여주는데 떼어내서 보여주네요. Good, show off. 뭔가를 떼내서 보여준단 말은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떼내서 봐라 하고 보여주는 것, 즉 자랑하고 과시하다라는 뜻 기억나시죠?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여주는데 통과해서 뚫고 나와서 보여줍니다. Good, show through. 무언가가 안에 있는 것이 뚫고 통과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안에 있는 것이 비치는 느낌 또는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표정이 내 얼굴을 통해서 뚫고 나와서 딱 보여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다라는 뜻까지 확장해서 썼습니다. 너무 잘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돌아다니네요. Good. Show around. 즉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돌아다니니까 안내하고 어떤 장소를 또는 어떤 그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보여주는 즉 구경시키다라는 뜻까지 확장시켜 배웠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자, 마지막으로 이 표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넣어주시면서 필요한 상황이 있을 때 팍팍 쓰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Let's check out! 이놈 가시나? 어? 저 치마 길이 봐라! 어, 안 봐! 이래 입어야 내 각선미 뽐낼 수 있단 말이야! 자, 뽐낸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떼내서 보여주는 거니까 show off! This way I can show off my legs! This way I can show off my legs! 야, 니 안경 쓰니까 똑똑해 보인다잉? 선생님! 그거 오늘 우리 배운 거 아닌데 얘? 장난치나? 어, 빨리 대답해! 어? 내가 그래 호락호락 띄엄띄엄 보이나?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어? 이때까지 배웠던 거 싹 한번 총정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어? 제대로 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봐야 될 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오늘 막 대답 못 하기만 해봐! 다리 멍지를 확 그냥! 자! 안경 쓰면 똑똑해 보인대! 자! 안경을 쓰는 거는 그 안경을 내 몸에다가 붙여서 놓는 거니까 put on! You look smart when you put on your glasses. You look smart when you put on your glasses. 야, 아, 나쁜 소문이 하나 돌고 있던데? 자, 나쁜 소문이 돈다는 것은 그 소문이 돌아다니면서 주변을 가고 있는 거니까 go around. A bad rumor is going around. A bad rumor is going around. 어, 내 마, 마지막 수업인데 다 보여준다. 어, 그래, 그래. 내 다 벗겨진다. 아이고, 마, 다 빠지네. 자, 내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 머리가 벗겨진단 말은 뭐야? 어? 머리가 떨어져 나와서, 떼어져 나와서 떨어지는 거니까 fall off. My hair is falling off. My hair is falling off. 이런 내 모습이지만 날 보면 설레나요? 설렌단 말은 뭐예요? 설렌단 말은? 여러분들이 그 관심과 흥미를 딱 돌려서 나한테 붙여놓는 거니까 turn on. Do I turn you on? Do I turn you on? 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20개의 동사 가지고 원어민들이 밥 먹듯이 쓰는 진짜 쌀다운 느낌이 팍팍 나는 그런 표현들 끝내주는 동치미들 다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한 번만 더 강조할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단어는 하나 외워놓으면 고상 하나밖에 안 쓰죠. 하지만 이 동치미는 뭐예요?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 요 표현 하나만 알아놓으면은 이미 알고 있는 거에다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죠? 멋진 상황 속에서 많이 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치미를 해야 돼요.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진짜 많고 많은 표현 중에서 줄이고 모으고 딱 진짜 엑기스만 모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요것만 하면 돼. 딴 거 할 필요 없어. 요것만 하면요. 요거 끝나요. 아니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요. 다시 한번 더 오늘 대답 팍팍 안 나오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외우려고 하지 마. 외우면 안 돼. 우리 어떻게 이걸 느껴야 돼. 몸으로 느끼면서 다시 한번 더 싹 다 보세요. 자연스럽게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요것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진짜 아쉽지만 이제 어? 작별을 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사귀었던 종든 내 동치미 작별 아니다잉. 어? 하브레이 내 어디 안 간다잉. 어? 내가 훨씬 더 재밌고 지기 주는 수업 다 만들어놨어. 내가 다 만들어놨어. 어? 오십지 기린 되지? 내 어디 안 간다잉. 어? I'll be here!